이번 시즌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와 작별하는 핸드볼 어워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상 부분은 베스트 소통상입니다. 2년 연속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첫 번째 후보 SK 호크스 황보성일 감독님. 피벗, 유피벗 나가는 걸로. 무리하게 패스하지 말고 한번 그냥 쭉 쳐서 한번 보란 말이야. 그리고 외국인 선수 부쿠와 탕가의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내셨죠.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자. 하라는 대로 부크 보고 부크에게 줍니다. 이걸 원했군요, 황보성일 감독이. 지금 얼굴 표정은 호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바로 통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는 두산의 윤경신 감독님. 괜찮아, 차분하게 하나. 야, 확실하게 확실한 골 넣어야 돼, 확실한 골. 괜찮으니까 패시브 걸려도 내 책임질 테니까. 작전 타임에 선수들을 질책하기보다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돋보여서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작전 타임 시 무릎을 꿇는데요. 평소 선수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거야 윤경신 감독이었습니다. 마지막 후보 인천도시공사 정강욱 감독님. 선수들과 24시간이 모자라 밀착 소통을 하고 있는 정강욱 감독님. 하이엔드볼 인천도시공사 편에서 주장 심재복 선수의 재미있는 폭로가 이어졌는데 들어보죠. 공부를 치는 선수들은 그 외출 시간까지 감독님을 접대는 감독님과의 우상자는 두산 윤경신 감독님. 와우, 축하합니다. 두 번째 시상 부문은 너무 잘해서 밉상. 첫 번째 후보 하남시청 박광순 선수. 이번에는 박광순의 롱슛 터졌습니다. 박광순 빠르게 던져주러 왔어요. 시즌 69득점 82 공격 포인트에 빛나는 골게터. 이번 득점 역시 또 박광순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두 번째 후보는 두산 정의경 선수. 지난 시즌 MVP의 주인공.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슈팅이죠. 해설위원 피셜. 알면서도 못 막는 골을 구사하는 골 장인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인천도시공사 고경수 선수. 이번에는 연결되는군요. 고경수 1대1. 오늘 경기 첫 득점. 인천도시공사의 정신적 지주죠. 팀이 어려울 때 해결사가 되어주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수상자는 두산 정의경 선수. 너무 잘해서 밉상. 마지막 지상 부분 이 세레모니 뭐니? 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 하남시청 자승재 선수. 크로스 임재석 오른쪽 돌아들어가면서 이번 막았어요. 자승재 슈퍼세이브. 자승재 골키퍼 오늘 16개째 세이브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승재 23. 자, 빠른 공격 SK 막아냅니다. 포유하는 자승재 골키퍼. 자승재 리바운드. 자승재 자신의 선방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후보는 SK 호크스 류진산 선수. 끝났네요. 1대1 마무리 짓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 류진산. 이런 이 바로 하나가 또 팀 동료에게 힘을 주어줄 수 있고요. 또 상대에게는 어느 정도 좀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후보 SK 호크스 부크 선수. 이현식 떴습니다. 연결됐죠. 부크 피션. 득점 후엔 언제나 황보성일 감독에게 격한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갑자기 벤치에 달려들면서 황보성일 감독을 끌어안았고요. 그렇죠. 번쩍 들었죠. 네, 감독이 좀 당황했어요. 이 세레머니 뭐니? 상의 수상자는 하남시청 자승재 선수. 축하합니다. 와우, 멋진 세레머니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 하이엔드볼 어워즈 여자부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